안녕하세요. 오늘은 늙은 호박죽을 만들어 보았어요.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늙은 호박이 귀하답니다. 그런데 운 좋게 텃밭에 나가서 호박 한 덩이를 구해왔네요. 늙은 호박을 한가운데 싹둑 잘라서 속을 싹싹 긁어내버리고 씻은 다음에 호박을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요. 싹둑싹둑 자른 이 호박을 찐 뒤에 넣고 그릇에 넣고 호박죽을 끓이는데 물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 호박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설탕으로 맛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밀가루를 풀어서 호박죽 끓이는데 넣고 휘휘 저어보아요. 호박죽 끓이는 과정인데 여기서 한참 저어야 호박죽이 되겠지요. 옛날부터 산후에 우리 엄마들이 많이 드셨었어요. 몸에 부기를 뺀다고 해서 여자들이 많이 먹는데 요즘은 다이어트 미인들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호박이 많이 이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 끓인 후 대추채를 호박죽에 올려놓고 한 그릇 퍼봐요.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늙은 호박죽 만들기 마칩니다.